동아대학교 역시 뭐 많은 훌륭한 선배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광주대학교 다시 공간 오른쪽에서 열립니다. 접어놓고 왼발! 하하! 벗어납니다. 조규성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장진웅. 슈팅 이전까지 침착함을 보여줬거든요. 왼발 각도를 만들었고 다리 사이를 노렸지만 아, 지금도 땅을 치려다가 말았어요. 골이 들어가려다가 말았습니다. 공격 이어갑니다. 왼발로 붙입니다. 자, 뒤편 들어갑니다. 세트피스에는 세트피스. 광주대학교가 갚아줍니다. 유대영의 동점골.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만 벌써 두 번째 득점. 유대현이 날아올랐습니다. 60분 광주대학교가 다시 한번 흐름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아, 양팀의 장군몽군 대단하네요. 아무 선수도 맞지 않았지만 여기서 유대현이 슈퍼맨이 됐습니다. 네, 정확하게 머리에 갖다 대면서 비어있는 골문에 집어넣었습니다. 멋진 포효까지 유대현 선수가 보여주었습니다. 원태랑 거쳐서 손상범. 자, 3자 패스로 연결이 됐습니다. 문승민 직접 슈팅! 골! 벼락 같은 선제골이 터집니다. 와, 그림 같은 중거리 한 방이 그대로 꽂힙니다. 문승민의 득점. 경기 시작 3분 만에 앞서 나가는 전주대학교입니다. 와, 지금은 문승민 선수 사실 경기 시작 후에 3분이면 전열이 가다듬어졌다고 하기는 이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문승민의 발끝에서 번뜩이는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먼쪽 포스트 보고 마음먹고 때렸어요. 이 페널티 박스 근처 훨씬 더 거리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압박도 많이 붙질 않았거든요. 와, 문승민 선수가 이 길을 뚫어냅니다. 아, 마치 이 원태랑. 아, 공간을 벌려두고 멀리 뜁니다. 왼발 크로스 헤더 들어갑니다. 이제는 두 골차. 그리고 이 골은 양팀에게 의미가 커 보입니다. 김성현이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아, 김성현 선수를 마크하는 수비가 잠시 헐거워진 틈을 타서 김성현 선수가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안겨줍니다. 아, 원태랑 선수가 후반전 내내 이 부지런하게 뛴 것이 어시스트로 보답을 받았고요. 네, 두 중앙 수비수 사이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김성현 선수입니다. 아, 김성현 선수가 정말 클래스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한 번의 코너킥. 이번엔 낮게 살려냈습니다. 왼발 크로스 갑니다. 헤더! 골! 결국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황지상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인천대학교입니다. 자, 결국 이 코너킥 기회를 상당히 많이 얻어낸 인천대학교,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황지상의 마무리가 됩니다. 황지상 선수가 전반전에도 여러 차례 또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기어코 후반전 팀에게 선제 득점을 안겨줍니다.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이 코너킥은 잘 막아냈습니다만, 아, 이어지는 이 크로스는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자, 크로스를 이 전문수 선수가 보낸 것 같은데 확실히 이 교체로 들어온 전문수 선수. 자, 풀어서 나왔어요. 공격 숫자 3명입니다.
자, 수비가 얼마 없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슛! 골! 세기를 막습니다. 스코어 2-0. 그리고 주인공은 황대영 선수입니다. 자, 결국 황대영 선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좋은 기회를 보여줬었던, 만들어냈었던 황대영.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안겨주는 황대영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황대영 선수도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 자, 주장 김영환 선수가 또 잘 끌고 왔고 본인이 직접 해결을 지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김영환 선수와 전문수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황대영. 스코어는 2-0. 4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왼쪽 측면 권태영 내줍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게 다시 한번 내줍니다. 헤더 떨어진 공 슛 골! 결국 좋은 분위기 속 한준영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0 앞서가는 홍익대입니다. 자, 몰아붙여봤던 홍익대 결국에는 한준영 선수가 해결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준영 선수는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입니다. 자, 순식간에 몰아붙였던 홍익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크로스 이후에 여기에서 헤더 그리고 슛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박진영 선수가 경합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세컨볼이 그대로 한준영 선수에게 떨어졌고요.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제 득점 팀에게 득점을 안 먼저 처리 가운데 공략 내줍니다. 아크 정명 박진영 오른쪽 비었습니다. 슛! 골!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윤현석 그리고 본인의 득점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아, 오늘 이 박진영 선수가 동료를 살려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자, 이번에도 왼쪽 측면에서 공격 전개가 이어졌었고 박진영 선수가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비어있었던 윤현석을 제대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끊어낸 이후에 한준영을 거쳐서 박진영 그리고 윤현석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도 패스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됐고 윤현석 선수가 정말 깔끔한 마무리. 과연 곽준웅의 스로인 헤더 뒤쪽으로 김민혁이 띄워 보냅니다. 경합 뒤쪽에서 나타났어요. 왼쪽 측면 올려줍니다. 골키퍼 나와있어요. 슛! 골! 따라붙는 점수를 기록합니다. 김정호 선수입니다. 자, 최원욱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한 공을 김정호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자, 확실히 경일대는 이런 장점 그리고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교죠. 상당히 좀 후반전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전반전 심지어 아직 전반전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크로스 자체가 밋밋하긴 했습니다만 김상건 선수가 살려줬고 그리고 이 공을 최원호 골키퍼가 처리하지 못하면서 김정호 선수가 헤더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2-1. 코너킥입니다. 최원호가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골! 권태영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3-1.
자, 직전 상황 속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권태영. 하지만 코너킥 기회에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깜찍한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홍익대 7번 권태영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권태영 선수가 이 곽준홍 선수와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득점. 스코어는 3-1. 추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홍익대 권태영 선수가 다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다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홍익대가 되겠습니다. 감아줍니다. 휘어져 갑니다. 잡아놨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슛! 골!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합니다. 권태영 오늘 경기 멀티 득점입니다. 아, 권태영 선수가 후반전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권태영. 이렇게 되면서 권태영 선수는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입니다. 순식간에 스코어는 4-1. 아, 여기에서 이 권기찬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퍼스트 터치를 완벽하게 가져가면서 슈팅 공간까지 만들어냈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 권태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홍익대는 차단이 됐습니다. 노병효 가운데 공간 김효민 돌아섰습니다. 김효민 돌파 시도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골키퍼 정면 슛!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는 점수를 기록합니다. 스코어 4-1. 자, 결국 자신감 있는 슈팅을 보여주면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두 점 차. 아, 지금은 김효민 선수가 이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슈팅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득점과 함께 최정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수비수 두 명을 달고 들어가는 움직임, 강력한 오른발 슈팅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고 유찬희 선수가 섀도우하면서 이 세컨볼 기회를 만들어냈고 결국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